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알티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할 한국 알티어의 이춘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DEM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DEM의 Calculation Cycle를 설명드린 후 이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물리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체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 FEM을 사용하고 있고, 유체를 해석하기 위해 CF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 중에서 그림에 보이는 것들과 같이 개별 입자들이 모인 벌크 거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 바로 DEM입니다. 디엠은 Discrete Element Method, 즉 개별 요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벌크들의 거동은 고체의 거동 특성과 유체의 거동 특성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크 단위의 거동은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벌크의 거동은 사실 개별 입자들의 조금은 단순화할 수 있는 거동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입자들의 거동을 추적함으로써 벌크의 복잡한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EM의 Calculation Cycl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입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간의 컨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컨택에 의해 각 입자들의 발생하는 하중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을 우리는 컨택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택 모델에 의해 계산된 각 입자에 작용하는 하중은 뉴튼 방정식을 통해 가속도로 계산됩니다. 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수치 적분을 통하여 속도와 변위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DEM에서 개별 입자들의 거동을 계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택에 의한 하중을 계산하는 과정, 두 번째로, 하중에 의한 입자의 동역학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자의 동역학을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컨택에 의한 하중을 계산하는 과정은 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DEM 해석을 수행할 때 어떤 컨택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뎀의 컨택 모델은 기본적으로 소성성의 유무와 응집력의 유무에 따라서 총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허르츠 민들린 플러스 JKR, EPA, 히스테릭 스프링 이네 개의 컨택 모델이 각각을 대표하는 컨택 모델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개의 컨택 모델들을 이뎀에서는 베이스 컨택 모델이라고 구분합니다. 베이스 컨택 모델은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입자 간의 컨택에 의한 발생 하중을 계산하는 컨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자들의 롤링 프릭션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롤링 프릭션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롤링 프릭션 모델에는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과 RVD 롤링 프릭션 모델이 포함됩니다. 베이스 모델과 롤링 프릭션 모델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입자들의 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뎀에서는 열전달, 마모, 본딩과 같은 효과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디셔널 컨택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뎀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택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컨택 모델과 롤링 프릭션 모델은 한 개씩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에디셔널 컨택 모델은 추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 컨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르츠 민들린 컨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르츠 민들린 컨택 모델에서 계산되는 하중 성분을 도식화하면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에 대한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고, 마찰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스프링의 변유량을 대변하는 것은 이 DM에서는 입자 간의 오버랩 양이 되겠습니다. 허르츠 민들린 컨택 모델에서의 노멀 방향, 하중 이력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 수식은 보시는 것과 같고, 등가 영스 모듈루스, 등가 반지름, 그리고 오버랩에 의해 계산됩니다. 탄젠셜 방향에 대한 하중과 댐핑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들을 계산하는 수식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수식들은
이뎀의 헬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르츠 민들린 플러스 JKR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KR 모델은 입자들의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과 미세하고 촉촉한 입자들의 응집력, 그리고 수분이 함유된 철광석, 곡물 등의 거동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JKR 모델의 하중 이력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JKR 하중 이력은 하중이 마이너스인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오버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허르츠 민들린과 같은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르츠 민들린 플러스 JKR 모델은 허르츠 민들린에 의해 계산된 하중과 여기 보이는 요 JKR 코헤션 폴스를 더해서 구하게 되고요. 요 수식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제이케이알에 사용되는 서피스 에너지의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피스 에너지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입자들이 슈팅이 되고 있을 때 응집력이 없는, 그래서 허르츠 민들린으로 해석된 결과와 코헤션 폴스가 있는 JKR 모델로 해석된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EPA 컨택 모델은 응집력과 소성성 이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택 모델입니다. 이 EPA 컨택 모델의 하중 이력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K1 그리고 K2, 즉 버진 로딩 스티프니스와 언로딩 스티프니스의 비율로 소성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F-min, 그리고 스트레스 디펜던트 어디션 폴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응집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0 값을 이용해서 반데르발스 타입의 하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압축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이것들이 응집이 얼마나 더 심하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입자들의 자중에 의해서 이 지오메트리와 서로 달라붙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입자들이 지오메트리에 잔류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테릭 스프링 컨택 모델입니다. 히스테릭 스프링 컨택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소성성을 고려할 수 있는 컨택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 K1, K2 이 로딩과 언로딩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우리가 비율을 통해서 소성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네 가지 베이스 컨택 모델에 동일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이 실린더를 들어 올렸을 때 얼마나 다른 거동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시면 수성성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밑에 있는 결과들은 유사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응집력이 있는 모델들은 좀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리포즈 앵글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EP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진행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압축에 의해서 응집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더 큰 응집력에 의해서 위에 이렇게 잔류하는 부분까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롤링 프릭션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프릭션 모델에는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 그리고 RVD 롤링 프릭션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은 각 입자들의 반지름과 그러니까 여기서 I로 표현되어 있는 각 입자들의 반지름과 각속도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고 RVD 롤링 프릭션 모델은 두 입자가 충돌했을 때 등가 반지름과 상대 각속도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통해 두 롤링 프릭션 모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RVD 롤링 프릭션 모델은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에 비해 더 빠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dditional Contact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rchaeware 모델입니다. Archaeware 모델은 지오메트리의 마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컨택 모델입니다. 관련 수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FN, 노멀 방향의 하중과 델타 U, 탄젠셜 방향의 속도를 곱하여 마모 정도를 계산하고 이 값들을 시간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릴레이티브 웨어 모델입니다. 아차드 웨어는 별도의 수식을 추가하여 마모량을 계산한다면 릴레이티브 웨어 모델은 별도의 방정식을 추가하지 않고 허르츠 민들린 계산에서 사용했던 값들을 이용하여 노멀 탄젠셜 방향에 대한 마모 하중, 마모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차드 웨어 모델에 비해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마모 깊이를 깊이값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마모량만 계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로스태틱 컨택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렉트로스태틱 컨택 모델을 사용한 예시 영상입니다. 일렉트로스태틱 컨택 모델은 입자 간의 전하량에 의한 쿨롱 풀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컨택 모델이 되겠고요. 이 쿨롱 풀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밀접하게 컨택되어 있지 않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과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치는 반경을 별도로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경 안에 매우 많은 입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매우 해석이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서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 컨택 모델이 되겠습니다. 본딩 모델은 접촉해 있는 입자들을 서로 본딩시켜 하나의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컨택 모델입니다. 두 입자가 본딩이 되면 입자들의 중점을 잇는 본딩 디스크, 이런 본딩 디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두 입자 간의 허르츠 민들린 컨택 모델에 의한 하중은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이 본딩 디스크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노멀, 쉐어 방향에 대한 스티프니스와 스트렝스 그리고 본딩 디스크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스티프니스에 의하여 노멀 쉐어 방향의 변위에 따라 하중이 계산되게 되고 이 본딩 디스크에 작용되는 노멀 쉐어 방향의 변위 및 트위스트 밴딩에 의하여 계산된 스트레스와 입력된 스트렝스 값을 비교하여 본딩 디스크의 파단 유무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입자들의 본딩으로 이루어진 고체가 파단되는 것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Heat Conduction Contact 모델입니다. Heat Conduction Contact 모델에서는 Heat Flux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Temperature Update라는 Body Force 모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eat Flux는 여기서 보이는 요 HC와 두 입자 간의 온도 차이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HC는 두 입자 간의 컨택 에어리어와 Heat Conductivity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영상의 온도 변화를 통해 열 전달 해석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코헤션 모델은 노멀 방향에 대한 코헤션 폴스 응집력만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는 컨택 모델입니다. 이때 계산 수식은 K 곱하기 A로 매우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즉, 컨택 에어리어와 서피스 에너지를 곱하여 구하게 되고요. 이것은 앞서 JKR 컨택 모델에서의 JKR 코헤션 폴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JKR 모델에 비해 계산이 빠르고 정확성에서는 조금 모자란 컨택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니어 스프링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리니어 스프링 모델은 허르츠 민들린 컨택 모델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컨택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자 간의 탄젠셜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노멀 방향에 대한 하중만 선형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허르츠 민들린에 비해 빠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컨택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뎀에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AP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를 이용해서 우리는 컨택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C++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API를 이용하면 우리는 Factory, 입자를 생성하는 Factory, 그리고 입자의 거동적인 측면 또는 혼자 스스로 어떤 시간에 따른 또는 공간에 따른 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바디 포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컨택 모델에 대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 커스텀 컨택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퀴드 브릿지 컨택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퀴드 브릿지 컨택 모델은 입자들 사이에 유체 브릿지, 이런 유체 브릿지가 형성되어 발생하는 인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듬해 베이스 모델 중 JKR 모델과 유사한 하중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리퀴드 브릿지는 함수율에 따른 인력 코히전 폴스가 계산되기 때문에 각 입자의 함수율을 입력하여 인력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KR과 유사한 하중 이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퀴드 브릿지 컨택 모델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코딩 없이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모델입니다. 브릿지 모델은 말 그대로 입자들의 파단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입자들의 계속해서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입자의 표면이 갈리는 현상, 즉 매스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입자가 갖고 있는 파단 기준인 프랙처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데 이 프랙처 에너지는 충격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충돌에 의한 콜리전 에너지가 프랙처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입자는 작은 입자들로 파단되게 됩니다. 이때 파단된 입자들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매우 정확하게 해석된 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브릿지 모델을 사용한 볼밀 해석 영상입니다. 우리는 제공되는 컨택 모델들 말고도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콘크리트의 믹싱 해석입니다. 콘크리트에 수분이 투입되고 수분은 입자들 간에 전달이 됩니다. 이때 수분 함유량의 변화에 따라 리퀴드 브릿지의 함수율이 적용되어 코헤전 폴스를 반영하도록 커스터마이징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입자의 열에 의한 수축 현상을 해석하였습니다. 입자 간 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입자들은 온도의 상승에 따라 강성이 낮아지고 점성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FD 필드와의 원웨이 커플링을 통해 입자들이 거동하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이때 입자들이 물 입자와 접촉하게 되면
점성을 갖게 되고요. 이 점성이 일정 기준 이상 높은 입자들 간의 컨택이 일어나면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분이 증발되는 현상 또한 포함해서 해석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컨택 모델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별도의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다양한 효과들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금일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